마침내 기니아스님을 설득하셨군요. 오빠의 고집 때문에 병사들을 죽게 할 수는 없어요. 강해지셨군요. 사랑 때문인가요? 뜻밖인가요? 저도 세상 밖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는 말이죠. 부모나 다름없는 우리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네요. 제가 아이나님의 부모 영광입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노리스, 지금 출격하면 합류하지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결정됩니다. 기니아스님은 꿈을 이루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이나님의 소원이 케르게렌의 탈출이라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저희 마땅한 소임입니다. 멋지게 탈출 루트를 확보해 보이겠습니다. 살아와요. 나간다.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96년작 기동전사 건담 08MS 소대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의 스토리는 크게 보면 다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캐릭터의 설정을 놓고 보면 서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두 작품 모두 부모의 사망과 함께 몰락한 지온계 가문의 우누이가 등장하고 오빠인 샤아와 기니어스는 각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들이죠. 또한 그들은 마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여동생인 세이라와 아이나는 자신의 의지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기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등 떠밀리듯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08소대라는 작품은 샤아가 복수기가 되는 대신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이프 스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쿤 가문과 사하린 가문은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온군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각 가문의 가신에 가까운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다이쿤 가문에는 람바랄이 있었고 사하린 가문에는 노리스 패커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노리스 패커드는 주변 머리를 사정없이 깔끔하게 밀어버린 극단적인 돌격머리 스타일에 어째서인지 눈썹까지 없어서 이 아저씨를 잘못 건들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상식적이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사나이 그 자체인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작품에서 구프 커스텀을 타고 혼자 나온 노리스가 지구 연방을 쓸어 담는 장면에서 엿보이는 그의 기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적어도 이 에피소드에서만큼은 이 물소이놈이 아니라 노리스 형님이 진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노리스의 모빌슈츠 구프 커스텀은 구프의 상징적인 파일럿인 람바랄의 이미지와 겹쳐져 지온계 에이스 파일럿의 위용을 보여준 기체로 지금까지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우리 마음속의 진주인공 노리스 패커드 형님과 그의 기체인 구프 커스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10년에 발매된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구프 커스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41년생인 노리스 패커드는 사이드3의 유력 가문인 사하린 가문의 은혜를 입어 충성을 맹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주세기 68년 그가 주인으로 모시던 아이나의 부모가 사망하면서 그는 남겨진 사하린 가문의 남매를 친자식처럼 길러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우주세기 79년 일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온의 기술 장성으로 성장한 기니어스가 동남아시아 비밀 군사기지의 소장으로 착임했고 노리스는 그의 부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리스의 계급은 대령인데요. 일년 전쟁 당시 지온군의 계급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령 정도면 엄청 높은 계급입니다.
계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데사 사령관인 마쿠베 계급이 대령이었죠. 뭐 아무튼 기니어스는 아프사라스를 완성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시설의 방위 책임은 노리스에게 전권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작품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방위의 책임자로서 주변 부대를 시찰하는 노리스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리스가 헬기를 타고 지온이 점령한 마을을 시찰하던 중 8소대가 이 마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찰을 받고 있던 마사도가 기니어스의 누이인 아이나가 미인이라고 들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노리스의 살기를 띤 표정을 보게 되었죠. 아무튼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인 시로가 게릴라 마을의 사람들과 협력해 지온이 점령한 마을에 양동작전을 걸게 되었는데요. 노리스는 여기에서 자쿠를 타고 출격해서 결과적으로는 퇴각하긴 했지만 성능이 훨씬 좋은 시로의 육전형 건담과 호각을 이루는 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나가 아프사라스의 테스트를 할 때 어모를 위해 함께 출격하기도 하고 근처 마을에서 아프사라스를 긴급 수리할 때도 호위 부대를 지휘하는 등 기지의 방위를 맡고 있는 인물인 것 치고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이나가 실종되었을 때는 지 동생이 실종됐다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이 정신나간 오빠놈을 대신해서 구출작전을 지휘하기도 했죠. 기니어스가 아프사라스 만드는 것 말고 모든 일을 노리스에게 짬시키는 걸 보면 아이나와 노리스의 관계 같은 감정적인 유대관계는 없었을지언정 아무튼 기니어스도 유능한 부관으로서 노리스를 신뢰하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리스 형님의 본격적인 활약은 10번째 에피소드 흔들리는 산에서 구프 커스텀을 타고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아프사라스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기지의 위치를 노출해버린 기니어스의 뻘짓거리 때문에 지구연방 극동반면군이 지온의 비밀기지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구프 커스텀을 타고 나온 노리스는 히트로드를 와이어처럼 활용해 적의 Z코어 부스터를 방패막이로 쓰는 등 문자 그대로 날아다니는 듯한 활약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기지의 상황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기니어스는 오로지 아프사라스의 완성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잔지발급 기동순양함 케르게렌을 이용해 병사들을 우주로 탈출시킬 준비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지를 방어한다는 군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등한시되고 있었죠. 이것은 이 기지가 아프사라스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이미 지온의 주요 거점인 오데사가 지구연방에게 함락당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된 전장이 지구에서 우주로 옮겨지고 있던 시점에서 지구상의 기지를 결사항전으로 지켜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리스의 구프 커스텀을 비롯한 모빌 수트 부대의 응전은 아프사라스의 완성과 케르게렌 발사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녹록치 않았던 것이 이제 이 기지에는 모빌 수트에 보급할 탄약마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노리스의 구프 커스텀도 마지막 급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급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나가 자신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노리스는 아이나의 소원인 케르게렌의 탈출을 성공시키기 위해 단신으로 출격하게 됩니다.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아이나와 노리스의 마지막 대화는 제가 TTS 더빙과 배경음악을 넣어본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상성우라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단신으로 출격한 노리스는 기지를 포격하기 위해 배치된 양산형 건탱크 3대와 그것을 호위 중이던 8소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단숨에 전황을 파악한 노리스는 건물 아래 숨어있던 건탱크 한 대를 순식간에 격파합니다. 그걸 본 샌더스가 구프 커스텀의 낙하 속도를 예측해 사격했지만 노리스는 히트로드를 이용해 공중에 매달려 샌더스의 예측 사격을 피해버렸죠. 이 한 차례의 공격으로 노리스가 에이스 파일럿이라는 걸 깨달은 시로는 음파 탐지를 통해 구프 커스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에레도아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고 구프 커스텀을 공격하려는 샌더스에게는 유감이지만 상대가 더 강하니 섣불리 공격하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노리스는 구프 커스텀의 실드에 장착된 게틀링을 지면을 향해 발사해 연막을 만든 다음 카렌이 보는 바로 앞에서 두 기째의 건탱크를 잡아냅니다. 건탱크의 콕핏에 히트소드를 꽂아넣는 순간 피가 튀기듯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이 멋진 연출은 수많은 건담 애니메이션의 명장면들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건탱크를 지키고 있던 시로의 앞에 나타나 오비에로! 스크네! 모빌 수트로 세노이가 세누마마 신대유게! 라고 외치는 노리스의 일갈은 그야말로 에이스의 박력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빈틈만 보이면 곧바로 건탱크를 노리는 노리스의 공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건탱크를 지켜내는 이지에잇을 본 노리스는 즐겁다는 듯 웃어 보인 뒤 아이나사마 고류되기 소원이 아리마센
自分は死に場所を見つけました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캐르게렌을 출항시키라는 의미의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로와 노리스의 전투는 1분도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정교하게 짜여있는 합을 보여줍니다. 먼저 시로가 구프 커스텀에게 머신건 사격을 쏟아붓는데 이 장면을 보면 노리스가 실드를 비스듬하게 들어서 공격을 모조리 도탄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데미지도 주지 못하고 EG8의 머신건의 탄약이 떨어지게 되죠. 시로가 왼손으로 탄창을 교환하려 하자 노리스는 머신건을 조준하는 짧은 페이크를 넣은 다음 히트로드를 이용해 EG8의 왼팔을 고장나게 하고 곧장 히트소드로 여러 차례 내리쳐 왼팔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로가 반사신경이 꽤 좋다는 걸 간파한 노리스는 시로의 반사신경을 역으로 이용해 히트소드를 옆쪽으로 던져 페이크를 건 다음 히트로드 감전 공격으로 EG8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EG8을 방패삼아 여유롭게 35mm 머신건의 탄창을 교환하는 모습에서 노리스의 노련함을 엿볼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붙잡혀있는 EG8 때문에 8소대가 구프 커스텀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 시로가 가까스로 부품을 교체해 EG8의 전원이 돌아오게 되는데 EG8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내면의 갈등에서 해방된 시로가 고장난 왼팔을 뽑아 구프 커스텀을 내리치면서 내지르는 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한 노리스는 이 막무가내 공격을 허용하게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 사위놈과 거친 방식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노리스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것을 이루고 마감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나様の思い人と出会う面白い人生であっただが負けん 싫었다! 막혔다. 자, 아마도 노리스 정도의 실력이었다면 시로를 죽이지 않고 EG8을 행동불능으로 만든 다음 건탱크만 잡아내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노리스는 건탱크만 잡아내고 시로에게 죽는 것을 선택했죠. 이 노리스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스스로 선택한 노리스의 죽음은 자신의 마지막 상대인 시로에게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는 져줄 수 없지만 아이나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로서는 그녀의 연인인 시로를 사내로 인정해주겠다는 노리스 나름의 표현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다음화에서 캐르게렌이 출항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구연방의 연대장 이산라이아가 짐스나이퍼에게 공격명령을 내리면서 아이나의 소원을 이뤄주려던 노리스의 희생은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음에도 결국 장렬하게 전사해버렸다는 점 등 여러모로 노리스는 람바랄의 이미지와 겹쳐서 지금까지도 건담 팬들에게 멋진 사나이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리스 패커드의 인기와는 별개로 구프 커스텀은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던 기체였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의 원본이 되는 람바랄의 구프가 워낙 인기가 많은 기체이다 보니 일단 리파인된 외형에 거부감을 느낀 팬들이 꽤 있었고 왼손에 달려있던 5연장 기관총이 팔에 장착하는 무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나 히트로드가 얇은 와이어의 형태로 변경된 등 구프의 상징적인 무기들의 설정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팬분들이 꽤 있었죠. 자, 대부분 아시겠지만 건담에서 이런 설정 변경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 범위는 열의 아홉은 카토키 하즈메입니다. 카토키 하즈메는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메카닉 디자인을 잘 뽑긴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원작의 설정을 자기 맘대로 주무르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카토키의 손으로 그려진 구프 커스텀은 91년작인 기동전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나왔던 자쿠투 F2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구프를 리파인한 듯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자쿠투 F2는 원래는 87년 9월에 연재가 시작된 그래픽 노블이자 카토키 하즈메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담 센티넬에 등장했던 F형 자쿠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애니메이션에 이 기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쨌든 디자인이 다르니까
일반적인 F형 자쿠2랑 다른 형식 번호가 붙은 별도의 기체로 분류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했던 기체를 정사에 편입시키는 걸 좋아하는 카토키가 F2형 자쿠에서 파생된 듯한 디자인의 구프를 애니메이션에 등장시킨 것이 바로 이 구프 커스텀이 아닐까 싶어요. 뭐 디자인이 나온 과정은 이렇지만 아무튼 설정상으로 구프 커스텀은 일반적인 구프와 다른 설정을 가지게 되었죠. 일단 구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프는 J형 자쿠를 대체할 지상형 모빌 슈츠로 개발되었으나 도매에게 밀려 제대로 양산되지 못한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모빌 슈츠의 비행 능력을 부여해보겠다는 구프 플라이트 타입의 개발 계획은 계속 이어져서 최종형인 MS-07H8 구프 플라이트 타입 몇 대가 시험 생산될 수 있었죠. 뭐 결과적으로 구프 플라이트 타입의 비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체가 양산되는 일은 없었지만 자체 비행을 위해 고안된 여러 개선점은 이걸 다시 지상형 구프에 적용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프 플라이트 타입을 위해 개발된 게틀링 실드 등의 무기를 적용할 수 있지만 비행 능력은 제거해서 만든 기체가 바로 구프 커스텀입니다. 일반적인 구프가 고정무장을 위주로 사용했던 이유는 도다이와의 운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플라이트 타입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구프 커스텀은 기체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왼손의 핸드발칸을 빼버리고 일반적인 매니필레이터가 장착되었죠. 그리고 히트로드의 형태도 변경되었는데요. 열선 기능과 전기 충격 기능은 그대로지만 기존의 것보다 굵기가 얇아졌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긴 길이의 와이어를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앵커가 달려있어서 이 부분을 적기체에 박아넣거나 지형지물에 걸어서 와이어 액션을 펼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구프의 왼손에 있던 5연장 75mm 핸드발칸을 대신해서 3연장 35mm 발칸을 팔에 장비할 수 있는데요. 구경은 작아졌지만 출격한 상태로 탄창을 갈아 끼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히트소드 또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구프의 히트소드가 형상기억 화합물로 만들어져 사용할 때만 칼날 모양이 형성되는 무기였던 것과는 달리 구프 커스텀의 히트소드는 일반적인 지온의 열성변기들과 같이 평소에도 칼날이 나와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패 뒤쪽에 칼의 손잡이만 수납하는 구프와는 달리 구프 커스텀은 방패 위로 히트소드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게틀링 실드는 구프의 실드와 6연장 게틀링건이 합쳐진 장비입니다. 실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높은 화력을 낼 수 있는 무기이고 사용하고 나서는 실드에서 분리해 불필요한 무게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출격 직후 화력을 쏟아붓기에 적합한 무기였죠. 사실 이 게틀링 실드는 구프 플라이트 타입의 비행 능력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무기지만 우리 노리스 형님은 비행 능력이 있지도 않은 기체를 타고도 사실상 날아다니시기 때문에 이 게틀링 실드는 노리스의 구프 커스텀이 멋지고 강력한 기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멋진 무기가 되었죠. 자, 아무튼 이 구프 커스텀은 작품에서의 존재감과 기체가 가진 인기에 비해서는 제품화가 그리 많이 된 기체는 아닙니다. 구판 하이그레이드와 마스터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스 엔트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면 나올 라인업으로 다 나온 거긴 한데 현재로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구성이죠. 자, 아무튼 98년에 발매되었던 구판 하이그레이드부터 살펴보면 일단 조형은 아주 잘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오래된 제품이니까 가동성 같은 문제는 뭐 따지지 않는다고 쳐도 게틀링 실드의 색분할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틀링이 붙어있지 않은 파란색 실드 부품이 따로 들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전체 검정색으로 사출한 건 좀 심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스터그레이드 제품은 2001년에 발매되었는데요. 2000년에 나왔던 마스터그레이드 구프의 내부 프레임과 일부 부품을 우려먹긴 했지만 외장의 대부분이 신규 조형으로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아무튼 마스터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구판 하이그레이드의 비할 바 없이 훌륭한 디테일과 색분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멋진 제품이었죠. 다만 이쪽도 구판처럼 게틀링 실드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색분할은 잘 돼 있었지만 실드에서 게틀링을 분리할 수 있는 기믹이 없었고 또 관절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왼팔을 들어서 게틀링건을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009년에는 초명품인 MG 자쿠2 2.0의 프레임을 활용한 MG 구프 2.0이 출시된 적이 있는데 이 구프 커스텀은 아직까지도 리뉴얼 버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MG를 위주로 수집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리뉴얼 버전의 발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구프 커스텀은 2010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지금 기준 12년이나 전에 발매된 제품이긴 하고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아주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구프 커스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하트에는 노리스 형님의 구프 커스텀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출격해서 건물 위에 착지했던 장면도 재현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구프보다 밝은 하늘색 부품이 곱게 사출되어 있고요. 짙은 파란색 부분은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장의 검은색과 프레임 부분의 회색은 색깔이 약간 다른데 조립해놓고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네요. 콕핏 부분의 삼각형은 주황색 클리어로 사출되어 있고 연질로 사출된 급탄 벨트는 98년 발매된 구판 하이그레이드의 부품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호일실은 모노아이와 3연장 머신건의 조준경에 붙이는 것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성이고요. 추가로 히트로드에 사용하는 리드선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모노아이 가동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아이 슬릿 끝부분이 치켜 올라간 듯한 구프 커스텀 특유의 인상이 잘 살아있네요. 몸통 부분은 전반적으로 좋은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구프 계열 특유의 프론트 스커트 가동폭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대신 고관절이 한껏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생각보다 다리 가동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네요. 다리 부분엔 딱 만족스러운 정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무릎 부분의 가동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팔에 모여 있는데요. 일단 어깨 장갑에 휘어진 스파이크 부분이 너무 작습니다. 나중에 나온 구프 리바이브 버전과 비교해보면 이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의 어깨는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네요. 또 하나의 단점은 손 부품의 고정성이 나빠서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손 보려면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팔꿈치는 정직하게 딱 90도 각도가 가동성의 한계입니다. 왼팔에만 붙어있는 히트로드 사출 장치에는 접혀진 앵커 부품을 끼워두거나 리드선을 사용해서 히트로드를 사용하는 장면을 재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손목에는 머신건을 끼워줄 수 있는 조인트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건을 끼워주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면 이 부분이 거슬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 부품은 일반적인 쥔손과 꽉진 손이 양쪽 모두 들어있고요. 편손은 오른쪽만 들어있네요. 히트소드는 따로 색분할이 없이 짙은 회색으로 나와있고 3연장 머신건은 조준경 부분이 약간 가동이 됩니다. 실드 부분은 MG에도 없었던 게틀링 분리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구프 실드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히트소드를 수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틀링을 끼워주면 훌륭한 입체감을 가진 게틀링 실드가 완성됩니다. 왼팔에 3연장 머신건을 끼워준 다음 그 위에 게틀링 실드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워낙 구프 커스텀의 상징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MG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큰 무기를 들고도 팔의 고정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돌기가 있기 때문에 팔을 정면으로 든 자세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발매된 지가 벌써 12년이나 지난 제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명품이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인데요. 그치만 반대로 이 제품의 품질이 여전히 좋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구프 커스텀의 리바이브 버전 발매는 한동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MG는 거의 사지 않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MG 구프 커스텀 2.0이나 빨리 발매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우주세기 최강의 장인어른 노리스 패커드 형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커스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살펴본 구프 커스텀과 연관이 깊은 기체인 구프 플라이트 타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